관절 전문 3위입니다. 슬관절을 절단하신 분들께는 어떤 제품을 추천드려야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슬관절 2단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무릎을 사용화를 하실 때 앞으로 이제 무릎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무릎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뭐 의족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무릎의 축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무릎 제품들을 선택하는 데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무릎 중에 하나가 이제 토탈리입니다. 토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다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릎을 움직일 때 이제 앞으로 이제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무릎 바로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앞으로 튀어나오지도 않고 딱 바로 이제 소켓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축의 위치도 변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슬관절을 분들한테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게 토탈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 마우크니라는 이제 이런 유압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퇴용 제품이고 이게 슬관절용 제품이 따로가 있습니다. 슬관절용 마우크니 케이비라는 제품이고 마우크니 플러스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이제 바로 위에 소켓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부가 바로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축이 바로 밑에 달려 있으면서 실제 무릎 축의 위치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나온 무릎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토탈리랑 다르게 좀 더 이제 기능적으로 뭐 계단 내려가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기, 달리기 정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좋은 적합한 제품입니다. 네, 자주 묻는 질문 2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고 싶은데 조깅이나 달리기 또는 자전거를 위한 무릎이 따로 있나요? 네, 젊은 이제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활동을 원래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절단 수술 이후에도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무릎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레오니 XC라든지 아니면은 마우크니라는 제품들인데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레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리스윙을 할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달리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정도는 가능해지시는데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단거리 달리기를 좀 기록을 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오래 달리기 좀 많이 하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용으로 나와 있는 치타니가 있습니다. 치타니 같은 경우는 밑에 플렉스런 아니면은 치타 발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달리기 전용으로 나온 이제 무릎인데 이거는 밑에 냉각 장치도 달려 있고 해가지고 오래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단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좀 기록을 내고 싶으시다든지 이러실 때 이제 스포츠 의족 전용으로 이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위입니다. 무릎의 내구성 및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무릎을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뭐 단축이라든지 뭐 유압식, 공압식 아니면 전자식 무릎들이 있는데요. 전자식 무릎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용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보증 기한이 주어집니다. 보증 기한이 뭐 3년부터 해서 많게는 5년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증 기한을 두고 이제 중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바이오닉 무릎들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이고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무릎들은 뭐 유압이든 공압이든 단축이든 다축이든 간에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정도 7년 정도 사용을 하십니다. 국민 건강보험 그 기간에 의해 가지고 5년에서 보통 7년 정도 사용을 하시는데 많게는 좀 관리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10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말로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보통은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을 하시고 저희 그 바이오닉 제품들 외에는 대부분의 무릎 제품들은 저희 품질 보증 기한은 2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을 좋은 상태로 조금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팁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압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압식 무릎들은 뒤에 이제 유압 실린더들이 달려 있습니다. 뭐 저희 제품 이제 오서사 제품들 외에도 타사 제품들도 모든 유압식 제품은 다 이렇게 유압 실린더가 들어있는데 이 실린더를 관리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족 무릎을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시게 하셔야지 이제 기름이라든지 이렇게 빠져 이렇게 날아가거나 이제 증발되거나 이제 서서히 나중에 시간을 오래 쓰게 되면 증발되거나 아니면 사용에 의해서 밖으로 묻어나오거나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덜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워두셔야지 가장 이제 이상적인 이제 유압 실린더의 위치가 구성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오래 사용하시려면은 이렇게 세워두시는 보관하실 때 보통 이렇게 벽에 기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워두시라는 그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그 가급적이면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소켓이라든지 라이너 때문에 업체를 방문을 한 주기적으로 한 2, 3년마다 하실 텐데 그러실 때마다 한 번씩 제품에 대한 점검도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안에 뭐 먼지가 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받으시면서 그 사용하셨던 제작하셨던 제작소에서 한 번씩 뭐 청소도 한번 그 공기로 불어서 청소도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한 번씩 그 CPO 분들이 점검해 주시니까 그 점검해 주셔서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해결이 되고 수리를 받아야지 오래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지 무릎 제품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구매하기 전에 미리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오서코리아는 그 사용자분들께 미리 한 번씩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트라이얼 서비스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무릎 제품들은 다 트라이얼이 가능하시고 뭐 짧게는 뭐 1주부터 해서 길게는 뭐 2-3주까지 한번 신어보시면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뭐 시간이 안 되시면 그 자리에서라도 보행을 해보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셨던 그 제품을 만드셨던 착용하셨던 그 제작소라든지 아니면 저희 오서코리아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저희 대리점으로 연결을 해드려서 저희가 그 트라이얼을 무릎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모든 제품들을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무릎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무릎을 이제 결정하시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기능성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안정성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제품 금액도 좀 올라가게 되고 좀 더 기대도 많이 하시게 되고 걱정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뭐 트라이얼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또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걱정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그 CPO 제작소라든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